저번에 나 출연할 때막둘 중에 하나 골라라 막 이런 거 네, 했었잖아. 맞아요. 이제 복수해야지. 아, 복수동안. 스테이냐 도망가느냐 거기에 대한 기준은 지금 내가 투자할 뭐 제가 물어봤으니까 제 의견도 얘기해야 되잖아요. 네. 제 의견 회의로 오늘 제 의견을 드리고요. 아, 근데 제가 몰건 스탠리의 수석 전략가라는 그 부분에서 네. 약간 좀 신뢰가 살짝 좀 떨어지는 이유가 아, 네. 그 옛날에 그 2004, 5, 6, 7년도 그때도 이제 페드가 17번의 금리 인상을 할 때, 네. 그때 몰건 스탠리의 수석 전략가가 누구였냐면요. 네. 지금 예일대 교수로 가 계신 스티븐 로치라는 아, 분이세요. 네. 그 스티븐 로치 그 교수님이 당시에 모건 스탠리 계실 때도 계속 디플레이션 얘기를 하고 시장이 안될 거다라고 자꾸 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회사가 있는 요 바로 옆에 CCMM 빌딩에도 네. 가끔 왔어요. 오, 예, 네, 네. 와가지고 얘기도 하시고, 그리고 아시아 수석 전략가가 앤디 셸이라고 또 계셨는데, 그분 역시도 홍콩에 계셨던 분인데, 시장을 되게 좀안 좋게 예상을 하시고, 그러고 보니까 골드만삭스는 항상 좀 이렇게, 예, 네. 불리시하게 얘기했던 것 같고, 모건 스탠리는 아, 그때도 시장을 좀안 좋게 얘기했다. 좀 대화하우스에 가깝다고. 그렇네. 네. 항상, 그래서 저는, 작년 말에 올해 시장을 그렇게 안 좋게 봤다는 네. 것은, 야, 대단한 예지력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 네. 갑자기, 여기는, 과거에. 하우스가 맨날 좀 베어리시하게 보는 하우스인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 저도 그러고 보니 모건 스탠리가 어떻게 계속 베어리시하게 봐왔는지는 한번더 보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저도 이제 작년 말에 이 전망부터 트래킹을 해왔기 때문에 과거도 한번 찾아보면은 재밌긴 하겠네요. 예, 한번 찾아보시죠, 네, 같이. 3대 BB를 좀 예. 비교해 볼수 있는 거 다음 재밌을 것 우리 같습니다. 월과 월부에 네. 그또이 리포트 적으실 때 네. 모건 스탠리의 네. 수석 전략가들은 네. 그동안에 이렇게 시장을 전망을 했었다. 네. 그동안에 이 부분은 전통적으로 그랬다. 우리 할투 네. 강한국 작가를 시켜가지고 백테스팅을 한번 해보라고. 모건 스탠리가 잘 네. 맞췄냐? 골드만이 잘 그것도 맞췄냐? 네. 재밌겠네요. 네. 다음에는 우리 강 작가를 한번 불러야 되겠어요. 네. 저도 같이 나와서 얘기 들어보면 재밌을 것 예. 같네요. 아무튼 모건 스탠리의 이 마이클 윌슨이라는 분이 뭐 3,800까지 떨어질 수 있다. 뭐 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S&P 500이 지금 한 4,000, 300에 어제 이제 마감을 예, 했습니다. 4,300에 네. 4,100까지 떨어졌다가 그렇죠. 네. 4,300인데 뭐야 3,800? 어휴, 아직도 많이 남은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우리가 우려를 할 만한 그런 지수를 조정할 수 받을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긴 했는데 우리가 약간 좀 검증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근데 여기 이제 샘 스토벌이라는 네. 이분은 필수 소비자와 헬스케어 분야만이 그 중간 선거가 있었던 5월에서 10월 달에는 평균 5.6% 수익을 줬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또. 네, 이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가 전부 다 공통적으로 이런 증시가 조정을 많이 받을 때좀 오르는 업종이잖아요. 대표적으로 방어주들이죠. 방어주들이니까. 대표적으로 최근에 코카콜라가 4월에 이제 52주 신고가를 연달아 썼어요. 그러니까 코카콜라 같이 이제 대표적인 방어주들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받는 시기에는 득세를 하니까 이제 5월에서 10월 동안 이샘 스토벌 그 전략가의 논리는 5월에서 10월에 팔아라. 조정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이러면 반대로 방어주는 이제 오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준 거죠. 요 부분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은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 게, 그 1992년부터면 거의 30년이잖아요. 그 30년 동안의 데이터가 지금 이렇게 5월에서 10월 동안 지수가 평균 3.4% 조정을 받는 기간 동안에 오히려 이렇게 필수 소비재나 헬스케어 같은, 여기서 이제 헬스케어는 우리나라 헬스케어랑 조금 아, 다르죠. 바이오주가 아닙니다. 그렇죠. 네, 바이오가 바이오주가 아니에요. 아니죠. 네, 그걸 조심하셔야 되죠. 예, 네, 바이오주가 유나이티드 뭐 아닙니다. 헬스 그룹 그렇죠. 같이, 예, 네. 거의 필수 소비재예요. 필수 소비재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게
혼란을 줄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모더나 이런 게 아니고요. 네, 이건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같은 이제 방어주 성격의 헬스케어를 네. 의미하는 겁니다.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은 다우 30에도 들어가 있는 네, 네.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오 헬스케어야? 그러면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셀트리온. 코스닥 같은 데서도 우리가 바이오를 사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이렇게 방어주가 5.6%나 올랐다는 말은 그조 단위의 자금을 운용을 했을 때 시장이 아주 불리시하는 불마켓 그런 강세장에서는 우리가 베타를 높인다고 그러거든요. 그 베타를 높인다는 말은 이제 시장하고 똑같이 움직이면 베타가 1이고요. 시장보다 시장이 1 오를 때 시장보다도 1.2 베타를 맞추면 시장이 10% 오를 때12% 오르는 그런 개념이 이제 베타 개념이고요. 그러려면 아무래도 이제 성장주를 좀 많이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이 베타를 낮추는 플레이를 합니다. 이 베타를 낮추는 플레이를 하려면 성장주를 줄이고 이런 필수 소비재의 비중을 늘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시장이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는 필수 소비재와 헬스케어가 이렇게 성과가 좋았다라는 부분은 이런 그쵸. 걸 어떻게 기사에 딱 담으셨어요? 아, 저도 이렇게 연구를 열심히 찾아봤는데, 네. 그쵸. 사실 그 얘기도 쓰고 싶었어요. 베타 값이 낮은. 뭐 이런 얘기를 쓰고 싶었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냥 기사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런 건다 빼고, 이제 최대한 네. 쉽게 쓴 건데, 아무튼 중요한 건 이제 방어주가 좀, 아무래도 좀 지수가 언더퍼폼 할 때는 좀 예. 상대적으로 성과가 좋다는 얘기인데, 이미 드러났죠? 4월에. 네. 네, 많이 이미 지금 드러났습니다. 아까 뭐 코카콜라 얘기하셨었고, 그 외에 이제 필수 소비재에 해당되는 많은 기업들이 선방을 했었습니다. 예, 미국의 뭐 그런 큰 제약회사라든지, 그런 제약회사들 보면, 그뭐 암젠도 마찬가지고요. 보면 배당을 거의 3% 줘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뭐 거의 코카콜라, P&G 이런 기업들이 안정적인 배당 3% 주는 거랑 거의 비슷한 개념의 필수 소비재 성격이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아웃퍼폼을 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지금 이 기사를 보면서 또 떠오르는 생각이, 그러면 9% 정도 아웃퍼폼을 했는데 최근에 보면 거의 뭐한20% 아웃퍼폼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죠? 네. 성장 좀 박살나고. 4월만 봤을 때는 예. 거의 20% 차이가 날 겁니다. 그죠? 코카콜라가 4월 정확하진 않은데, 4월 한달 동안 두 자릿수 정도 이제 올랐죠. 주가가 올랐어요. 네. 네. 근데 코카콜라가 그렇게 막 이렇게 한달 만에 두 자릿수씩 오르고 이런 종목은 원래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렇네요. 네. 그리고 4월 달에 제가 기억하기로 나스닥이 10% 이상 빠진 그렇죠. 네. 걸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20% 이상 아웃퍼폼 한 거네요. 그렇네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기사를 보시면서 그래? 그러면 지금 방어주로 이제 가야 되겠구나. 라는 부분은 약간 늦을 수도 있겠다, 그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게, 코카콜라 주식도 이제 주가도 너무 많이 올라왔고,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시장에 있었던 우려들, 그러니까 방어주로 이동하던 요인들이 되는데, 그런 우려들이 조금씩 거쳐가는 이제 시그널들이 또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지금 당장 방어주로 성장주 손절하고 방어주로 가야 되나? 라는 것은 좀 고민이 필요한 시기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뭐 제가 그런 식으로 이미 방어주가 많이 아웃퍼폼 했고, 방어주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베타 값이 낮다고. 그 말은 떨어질 때도 이제 덜 떨어지지만, 그쵸. 만약에 시장에 이제 반등이 들어가면 오를 때덜 오르는 또 특징이죠. 덜 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어떻게 지금 베타 플레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요 다음 기사가 이 마르코 콜라와노비치 JP 모건 연구원 요 기사 있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미국 개인 투자자 협회라고 AAII 여기 설문 결과가 2009년 3월 1일에 가장 부정적으로 나타났다는데 주목을 했다라고 하시면서 그 AAII 회원 15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59.4%가 향후 6개월간 주가는 떨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제가 이 기사 본 적이 있어서 우리 신문 봅시다에서도 얘기를 아, 했었거든요. 그러셨었군요. 네. 그런데 야, 우리 정말 이종환 기자님이 대단하시구나. 다른 기사에서 제가 그걸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정말 요대로 얘기했어요.
지금 요 기사 보시면 우리 신문 봅시다 시청자분들은 다 아실 건데 여기 콜라노비치 연구원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 심리가 최악으로 떨어졌던 2009년 3월엔 글로벌 금융위기로 S&P 지수가 바닥을 찍은 뒤 연말까지 23%나 상승했었다. 올해도 비슷한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라고 적어 놓으셨네요. 네. 다른 기사에서는 요 위에 방금 네. 6개월간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답했다. 요까지만 딱 있어가지고 제가 아, 네. 야 이거 그 팩트를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될것 같다 싶어서 우리나라 그 리만 사태 터졌던 2008년 9월달에 리만이 망하고 우리나라 지수는 2008년 10월 말에 바닥을 찍거든요. 바닥을 찍고 그런데 미국 S&P 500의 바닥은 2009년 3월 우리가 바닥을 찍고 나서 11월, 12월, 1, 2, 3, 5개월 뒤에 바닥을 쳤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2009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에 랠리가 들어갔었는데 그 얘기는 안 하고 AI 회원이 얘기를 아, 했는데 네. 향후 6개월간 주가가 떨어질 거다라는 기사만 딱 적혀 있길래 이게 또 잘못하면 우리 그 독자분들한테 오해를 조금 일으킬 수가 있겠다 싶어서 그 배경 설명을 해 주었었는데 우리 이정화 기자님은 그 네. 뒷부분을 또 얘기를 해 주셨네요. 네, 이런 게 이제 AIIA가 이제 거의 매주 이제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투심을 이제 설문 형태로 발표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항상 이 개인 투자자들의 공포 심리가 극에 달했을 때가 좀 저점이다라는 거를 이 콜라노비치 연구원이 이 자료와 함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빅스 지수 같은 경우에도 30을 넘으면서 계속 이제 각종 지표가 사람들의 공포 심리가 이제 끝까지 올라왔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고, 이 AIIA가 매주 이 개인 투심을 반영을 하는데, 2009년 3월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안 좋고, 이게 좀 상대적으로 증시가 바닥이라는 하나의 이제 좀 간접적인 시그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연 하반기에 JP모건이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한 게, 지금 이번에 미국 GDP 성장률이 역성장을 했다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 사실 이제 인플레이션이 크기 때문에 좀 역성장을 했다라는 분석도 사실 있거든요. 그 인플레이션을 방어하지 못해서. 근데 이제 하반기에는 그런 경제 성장률도 회복을 할 것이고, 이제 이번 1분기 실적 S&P 500 기업 대부분이 그래도 이제 전망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보냈는데, 이런 기업들의 호실적 등이 겹친다면 이제 하반기, 5월 이후 하반기에는 충분히 증시가 반등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이제 냈던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뭐 듣기는 사실 좋고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긴 하는데 우리가 이제 돈을 투자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확률에 근거한 그렇죠. 투자를 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이그뭐 우리가 얘기하는 할로윈 전략, 그 할로윈 데이가 이제 10월 마지막 날에 있잖아요. 그래서 10월 마지막 그때 주식을 사가지고 셀인 메이, 5월 달에 파는 이 부분이 아무래도 통계적으로 계속 뭐 중간 선거가 있었을 때도 그랬고 중간 선거가 있지 않았던 해도 통틀어서 해보면 뭐 반반이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강 작가가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본 거 보면 반반이긴 한데 그런데도 보면 이제 터질 때 너무 이제 터지더라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10월이 끼어 있어서 그래요. 5월에서 10월, 10이. 근데 보면 대부분의 폭락장은 거의 다 10월에 있었어요. 블랙 먼데이 때도 그랬구나. 그랬었고, 그 다음에 뭐 바로 앞전에 있었던 2018년 10월에도 그랬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월에 이렇게 시장이 박살나는 경우가 많아서, 좀 이제 터질 때좀 크게 터지는 경우가 많아서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좀 찜찜은 해요. 그쵸. 지금 5월에 사서 10월에 그쵸. 거꾸로 한다는 게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제가 이건 이제 기사가 나간 다음에 제가 이제 리포트가 그 이후에 발간된 걸 찾았는데, 미국의 LPL 파이낸셜 유명하죠. 여긴 이제 미국에 상장도 되어 있는 기업이니까 여기서 그 리포트를 하나 발간을 했습니다. 거기서 분석을 한게 뭐냐면,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어 이제 50년부터 S&P 500 지수 이제 5월에서 10월 구간을 보면은 이제
1.8% 수익을 거뒀대요. 그게 이제 제일 약한 겁니다. 반대로 할로윈 전략대로 11에서 4월 구간이 7.1% 상승을 해서 가장 높았고, 완전 차이 나네요. 완전 차이가 난 거죠. 50년부터 쭉 분석을 하면 그렇지만, 최근 10년간의 트렌드를 보면 또 다르다라는 분석을 갖고 왔습니다. 아, 최근 10년 달라요? 네, 2012년부터 이제 올해까지, 이제 10년, 올해는 빼야죠. 이제 2012년부터 작년까지 10년간의 트렌드를 보면은 5월에서 10월 구간 동안 이 S&P 500 지수는 한 해를 빼고 모두 올랐어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한해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2002년부터 2012년부터 2021년까지거든요. 10년 동안, 최근 한 10년. 해 빼고는 다 5월에서 10월까지요? 네, 5월에서 10월 구간 동안 수익을 냈다라는 거예요. 5월에서 10월이면 10월 말까지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네. 10월 달에 시장이 확 빠졌던 2018년 아닙니까? 아, 의외로 2015년에 아. S&P 500 지수가 마이너스 0.3% 아, 빠졌었다고 그 되고요. 구간에.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2018년에는 의외로 이제 2.4% 정도. 그러니까 낮긴 하지만 아무튼 소폭 오르긴 했다. 이건 근데 그렇군요. 이렇게 기술적으로 하긴. 이제 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모두 반영한 건 아니고요. 아마 단순히 이제 시작일과 끝일 비교했을 때이 정도 차이가 난다 정도의 의미인데, 아무튼 이 5월에서 10월 구간 동안 중간에 이제 등락이 크게 컸을 수도 있고 작았을 수도 있지만, 이제 평균적인 수익률은 그래도 이제 10번 중에 9번은 의외로 올랐다. 올랐는데 한 얼마 정도 올랐는지 평균값이 나오나요? 평균값은 5.7% 올랐다고 나옵니다. 5.7%나 네. 올랐어요? 5.7%가 올랐지만, 여기서 주의를 하셔야 될 거는 2020년과 2021년 같이 이제 십몇 퍼센트씩 올랐던 해들이 껴있기 때문에 그 약간의 숫자 왜곡이 있어요. 왜냐면 2020년, 2021년이 각각 12.3%, 10.1% 올랐고, 2013년이 10% 올랐거든요. 그 외에는 대부분 이제 0에서 5 사이 정도 올랐다고 나오기 원래 때문에. 뭐 그런 거다 합쳐서 평균값이 나오는 거죠, 뭐. 네, 그래서 평균은 이제 5.7%지만, 하여튼 뭐 그런 좀 등락은 크다. 뭐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좋은 자료네요. 네. 아무튼 최근 10년 동안은 과거 50년하고는 좀 다른 결과치가 나오고 나왔다. 있네요. 네. 그래서 LPL 파이낸셜이 그 리포트 첫 줄부터 뭐라고 써놨냐면, 미디어에서는 셀린 메일을 외치면서 클릭스와 조회수 빨아먹기에 나서겠지만 절대 시장을 떠나선 안 된다라고 써놨어요. 누가 써놨다고요? LPL 아, 파이낸셜에서. 네, 거기서. 이제 리포트를, 이게 그 온라인에 오픈소스로 이제 발간이 된 리포트거든요. 아크나 이런 데서 하는 것처럼 이제 주간 이제 리포트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셀린 메이, 아니야, 셀린 메이 믿지 마, 라는 제목을 달고 나온 리포트였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10년의 트렌드를 보면 분명히 이 역사 전체와는 좀 다른 추이를 가져가고 있고, 또 사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올해 초에 워낙 증시가 그 폭락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이제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그쪽 의견은 stay in May. Stay in May. 네. 5월에 버텨라 라는 이제 입장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앤드류 기자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자, sell in May냐, stay in May냐. 저번에 나 출연할 때막둘 중에 하나 골라라 막 이런 거 네, 했었잖아요. 맞아요. 이제 복수해야지. 아, 복수정하는 건가요? 자, sell in May냐, stay in May냐. 자, Stay in May라고 stay in May. 생각합니다. 네. 스테이 인 알겠습니다.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것도 제가 기사를 하나 더 썼어요. 이제 어제 썼던 게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S&P 500 기업들이 이번 실적 발표에서 실적이 상회했을 때는 에 비해 하회했을 때두배 이상 주가가 떨어졌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조사를 이렇게 해보니까, 공통점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뭐냐면, 과매도 기업들 있잖아요. 페이팔, 메타, 이런 애들은 실적이 부합하기만 해도 전망에 어느 정도 따라와 주기만 해도 주가가 확 올라요. 아, 그래요? 네, 이번에 메타도 사실 실적이 뭐잘 나왔다곤 하지만 모든 지표에서 이 전망치를 이겼던 건 아니거든요. 페이팔도 마찬가지였고, 하지만 이제 주가는 둘다두 자릿수 이상 올랐죠. 반대로 좀 기대감이 컸던 익스피디아 같은 기업들은 전망에 좀못 미치니까 십몇 퍼센트씩 떨어지고, 그저께 확 빠졌죠. 어제 리프트도 실적 이제 비용 증가가 좀 예상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29.99% 빠졌거든요. 확 빠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과매도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실적이 어느 정도만 나와줘도 시장이 이제
그걸 좀 많이 반등을 하는 요소로 삼고 있다라고 이제 기사를 제가 조사를 했었었는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네. 이제 과매도된 기업들이 있다는 것은 이제 시장 전체로 봤을 때도 밸류에이션이 좀 낮아진 상태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방금 페이팔 얘기해 주셨는데, 페이팔이 지금 고점 대비 70% 정도 그 정도 빠졌더라고요. 빠졌죠. 네네. 네. 그 정도 그리고 뭐 빠졌죠. 메타 같은 경우에도 고점 대비 한 56%까지 네. 빠졌다가, 최근에 이제 좀 반등 들어와서, 그쵸. 예. 한 마이너스 한 32%, 어제도 올랐기 때문에 그 정도 올랐고, 최근에 보면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조금 애매했던 주식인데, 뭐 고점 대비 거의 68%까지 네. 빠지면서, 이제 가격이 다 이제 다뭐 리저너블 해졌어요, 맞습니다. 보니까. 네. 이렇게 보면 뭐 그렇게 이제 거품이 낀 주식은 잘 눈에 보이지 않고, 그렇죠. 네. 이 정도 가격이면 뭐 벌써 2018년, 19년 뭐 과거로 회귀한 주식가들 많잖아요. 그중에서 그동안 3, 4년 동안 그래도 이익 성장을 했는데 지금 주가는 2, 3년 전으로 이렇게 회귀한 주식들. 네.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좀 매력적인 주식들이 많다. 뭐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단이 셀인 메이, 스테인 메이, 여기서 이제 많이 좀 두려웠었거든요.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5월 FOMC를 앞두고 엇갈리는 월가의 의견 네. 해서 이 심층 분석 기사를 적어 주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전화로 모셨는데, 전화로 했더니 이렇게 지니처럼 나타났어요. 아, 요즘 스마트폰 기능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전화를 했는데 이렇게 뿅 순간이동.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후속 기사, 아까 네. 10년 동안 어디 자료라고 했었죠? LPL 파이낸셜. LPL 네. 파이낸셜 기사까지 하면서 최근 10년 동안은 또 다른 결과치가 나왔다라고 되어 있고요. 뭐 제가 물어봤으니까 제 의견도 얘기해야 되잖아요. 네. 예. 우리가 2020년 코로나 때 시장이 2월, 3월 폭락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5월 달에 반등이 들어왔을 때도 우리가 똑같은 얘기들을 시장에서 많이 했었어요. 네. 셀인 메이인데, 네. 요렇게 반등이 좀 들어왔을 때 이때 도망쳐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똑같은 질문 했었어요. 예, 그랬지만 그때 여기서 스테이냐, 도망가느냐, 거기에 대한 기준은 지금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이 시장이 비싼지 싼지만 보면 돼요. 예, 그때도 너무 쌌기 때문에 스테이, 네. 저는 스테이였었죠. 아. 예, 그때 당시에 또, 그때는 아니군요. 그전에 인터스텔라 영화 네, 기억나세요? 기억납니다. 네, 네. 인터스텔라 영화에서 이제 아빠가 아, 네. 그 다른 단점, 차원에서, 네. 이렇게 두들기면서. 두들기면서 네. 스테이 아, 그 그랬었죠. 장면 기억납니다. 네, 네. 그 장면 기억나시죠? 예. 아. 그래서 저는 인터스텔라 영화 장면을 떠오르면서 지금도 방금 미국의 성장주, 미국의 여러 가지 그 대표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싸다. 예, 그래서 싼 기업이 충분히 많다. 스테이.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보면 이 정도면 싸다. 그리고 경제 환경이 또 파월 의장이 그렇게 얘기했다면서요. 네, 뭐 맞습니다. 아메리칸이 뭐 어떻게 된다고요? 경제가 인플레이션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네,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네, 그런 메시지까지도 전해 주셨기 때문에 제 의견도 스테이로, 스테이 인 메이로 오늘 제 의견을 드리고요.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네요. 네. 어린이날 이렇게 또 달려와 주신 우리 이종화 기자님, 매일경제신문 이종화 기자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